네, 안녕하세요. 위클링클 아나운서 정여루 정유란입니다. 피디님, 우리 오늘 이렇게 하는 거 맞아요? 오늘 두 분은 위클링클이 아니라 리크씨가 간다 일일 알바를 도와주셔야 합니다. 또 속았다, 또 속았어. 이 세트장에서 하는 거 아니에요? 여기 우와. 링크씨 특별 병. 아니, 너무 갑자기 재밌겠다. 휑해졌어, 스튜디오가. 그러게, 되게 춥네. 저희 다시 일단 소개부터 할까? 안녕하세요. 하나, 둘, 셋. 안녕하세요. 링크씨가 간다 특별편 오늘 진행을 맡은 쌍둥이 동생 정혜란 언니 정여루입니다. 영차! 영차! 저희가 다 보고 왔거든요. 아 근데 이거 그러면 직접 가지고 와야 된대 일단. 지금? 아, 네 가. 뭘? 야, 뭐야 이거? 우와. 설마 이거 저희가 이렇게 입고 하나요 이제? 나는 툴리. 오. 나쁠까 나쁠까 나쁠까? 진진 씨 보고 있나? 보고 있나? 보고 있나? 캐릭터 우리가 다 한다. 들려볼까? 힘차게 노래해 봅시다. 하나, 둘, 셋. 이야! 아니, 설마. 문어! 빠빠빠 빠빠나나 빠빠빠 빠빠나나 빠빠빠 근데 여기가 어디죠? 우와, 엄청나고. 엄청 넓어. 자, 여기는 한양대학교 에리카 정문입니다. 네,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융합적인 인재들이 가득 모여있는 곳이래요. 네, 저희만의 특별한 무기. 바로 이 미니언즈의 귀염으로 학생들의 인터뷰 한번 해볼까 합니다. 그리고 저희가 두 명이라서 질문도 엄청 많이 할 거예요. 대답 잘 해주실 거죠? 네, 그럼 바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린고! 안녕! 가자, 가자, 가자! 너무 닮으신 것 같아요. 저희 진짜 쌍둥이에요. 어, 진짜요? 네. 완전 한복인 줄 알았어요. 일단은 소개 부탁드릴게요. 안녕하세요. 저는 한양대학교 에리카의 창업 서포터즈인 라이온 스타의 대표 차이세더라고 합니다. 오, 대표! 네, 저희가 이곳은 어떤 곳인지 간단하게 소개 부탁드릴게요. 한양대학교 산업협력에 포함된 건물로서 이제 학생들이 창의적인 사고를 통해서 함께 3D 프린터로 실험하고 함께 실습할 수 있는 공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라이온스타가 뭔지 좀 궁금하거든요? 라이온스타는 한양대학교 에리카에 포함되어 있는 창업 서포터즈입니다. 창업 동아리를 하고 있는 학우분들께도 도움을 드리고 있고요. 그 다음에 창업에 관심 있는 학우분들과 관심 없는 학우분들 대상으로 이해를 높이려고 많이 노력하고 있어요. 몇 명 정도 있어요, 그러면? 네, 저희 라이온스타는 7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나이가 많아서 대표인 거예요? 아니면 그냥 대표를 아니에요. 뽑은 거예요? 선생님도 보고 나이가 많아. 난 이런 거 궁금해. 근데 뭐 어떤 게 이렇게 좀 각자 맡고 있는 그런 역할들이 있을 것 같은데. 네, 맞아, 맞아. 저희 라이온스타는 이제 디자인팀, 그 다음에 기획팀, 그 다음에 홍보팀 세 가지 구성으로 나뉘어져 있는데요. 기획팀은 전반적인 이제 행사 기획과 프로그램을 위주로 만들고 있고, 홍보팀은 이제 SNS나 다른 학우분들께 홍보하는 위주로 이제 활동을 하고 있고요. 디자인팀은 이제 홍보물 만들고 영상을 주로 이제 만들고 있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다른 외부 강사들을 초청해서 함께 교육을 진행하고 있어요. 그래서 학생분들이 요즘에 관심이 많은 AI라던가 AR, 그다음에 포토그래피 작업하는 거나 등등 모두 무료로 교육을 받을 수 있다는 상품입니다. 라이온스타 오잉시 짓고 마무리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그럼 온 띄워주시겠어요? 오케이, 오케이. 하나, 둘, 셋, 라! 라이온스타는요, 이렇게 밝고 재밌고 신나는 활동들이 참 많아요. 온? 온 우주가? 네, 온 빵빵 똥똥똥똥 땅땅 따라라라랑 띵똥똥똥 띵띵똥똥. 아, 감사합니다. 라이온스타 화이팅! 링고! 안녕하세요.
저희는 포미피 팀입니다. 근데 뭐라 포미닛이 아니에요? 포미닛이 아니라 포미피 팀입니다. 아, 포미피 팀. 근데 여기 자랑을 하고 있는데 뒤에 보니까 상당히 진짜 많네요. 와, 200만 원. 이제 저 상장들은 저희 에리카가 최다 수상 대학상으로 선정이 돼서 2022년 캠퍼스 특허 유니버시아드에서 대통령상을 수상한 팀입니다.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근데 어떤 아이디어가 대통령상 수상하신 거예요? 저희가 시각인공지능을 활용해서 휴먼 동작을 분석하고 평가하는 기술을 활용했습니다. 그래서 중소기업의 기술 이전하는 것을 목표로 홈피트니스와 에듀테크를 융합한 AI 홈피트니스 코칭 서비스로 대통령상을 수상하였습니다. 여러분같이 멋있는 분들을 위해서 링크스마트한테 또 지원을 해주셨다라고 들었는데 지원을 많이 솔직히 해줬나요? 어땠나요? 링크 사업단에서 지금 학생들의 취업을 도와주기 위해서 이러한 프로그램을 계속해서 확대해 나가고 있는데요. 그리고 많은 학생들이 지금 링크 사업단 지원으로 운영되는 특허로 취업하기라는 교과목을 수강하면서 특허 검색이나 특허 분석에 대해서 교육을 받았고 학연산 클러스터 교육 견인 교수로 계시는 별리사님의 지도 아래 또 대회를 준비하였습니다. 요즘에 술자리 게임 어떤 게임을 즐겨서 했어요? 나쁜 말이야 그 알죠? 그 베스킨 그런 거 알죠? 베스킨 라빈스인가 약간 그런 거. 그런 거 유형이랑 똑같아요? 여기가 제일 술을 잘 먹는구나. 저희가 또 그래서 게임을 준비해왔어요. 자, 그러면 링크 씨가 준비한 게임은 바로 일심동체 게임. 알겠습니다. 돼지. 돼지? 하나, 둘, 셋. 꼬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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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꼬이. 움직인다. 하나, 둘, 셋. 네. 태권도. 하나, 둘, 셋. 네. 태권도 이거지 한국은. 타이타닉. 하나, 둘, 셋. 여러분의 많은 수상 응원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 둘, 셋. 링고! 안녕! 너무 카톨릭아 리말라라니까 좋지 빠빠빠. 와, 되게 엄청 조용하시다. 일단 대표님 혹시 누구? 아, 저입니다. 아, 대표님. 아유, 반갑습니다. 네, 간단하게 자기소개 부탁드릴게요. 현재 대학생 상태고요. 창업을 네? 해가지고 메타버스 에듀테크 스타트업 일리소프트 대표를 하고 있는 안호준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오, 반갑습니다. 요즘에 또 아시죠 여러분, 그 메타버스 되게 핫하잖아요. 일단 메타버스 에듀테크 스타트업 일리소프트고요. 이제 작년에 비대면 시대가 되면서 학생들이 집에서 간단하게 증강현실로 메타버스를 교육할 수 있는 컨텐츠랑 플랫폼을 만들어 보자 라고 해가지고 창업을 시작하게 되었고, 현재 연매출 한 2억 정도를 달성해서 성공적으로 창업을 이어나가고 있습니다. 멋있다. 아, 근데 우리 그 팀원분들 표정이 너무 안 좋은데 평소에 우리 대표님이 좀 강압적으로 하시나 봐요. 네, 제가 끌고 나왔어요. 여기서 그러면 우리 대표님의 한 장점 한 번씩 들어볼까요? 저희 대표님의 장점은 네? 일단 제가 말을 하면은 다 일단 들어는 주신다. 들어는 주신다. 이번에 우리 대표님의 단점 한번 말해볼까? 그런 거 있잖아요. 아, 우리 대표님은 단점이 없는 게 단점입니다. 아, 그런 거 있잖아요. 아유, 최고죠.
대표 할아버 태어난 것 같아요. 대표 할아버 시원시원하게 말들을 해주시네요. 그 AR이라는 게 정확하게 혹시 뭔지 알아요? 알아요? 그러니까 그 VR은 잘 알고요. AR은 그 가상 증강현실 이런 건가요? 네 맞습니다. 일단 저희가 시작했던 게 그 스마트폰 이렇게 들고 있으면은 학생들이 이제 원래 움직이는 로봇 교구 같은 것들이 있었는데 이게 오프라인에서 쓸 수 있었는데 온라인 비대면 시대 넘어가면서 기존 교구들 학생한테 다 배송하고 그렇게 해주기 너무 비싼 교구였다 보니까 이걸 온라인으로 가볍게 띄워가지고 학생들이 집에서 교육을 하면 어떨까라고 시작을 하게 됐고요. 이제 AR이라는 단어도 VR이라는 단어도 다들 혼합해서 메타버스라는 단어로 같이 쓰고 있는 것 같습니다. 또 저희 일리소프트의 핵심 아이템이 있다면 저희 일리소프트에 그 드림큐브라는 아이템이 있는데 네? 기존의 값비싼 오프라인 교보제를 저희가 가지고 있는 증강현실 기술을 이용해서 가상에서 아이들이 코딩 개념이나 이런 다양한 교육 콘텐츠를 제작한 아이템입니다. 그게 저희 대표 아이템입니다. 자 그러면 또 한양대 에리카 그 링크플러스 사업단이랑 또 어떤 관계를 잘 맺고 있는지 너무 궁금해요. 일단 제가 이제 2학년 때 창업 처음 할 때 사실 실패를 굉장히 많이 했는데 그래도 저 다시 창업 동아리 만들어도 될까요? 하실 때마다 계속 아낌없이 지원을 많이 해주셨고요. 창업교육센터에 선진된 좀 창업교육 문화를 청소년들한테 알리는 그 한양 청소년 캠프라는 것도 링크 사업단이랑 같이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한양대 그 자존심 있는 거 여기 오게 그 편집 아세요 피디님? 여기까지 올라가는 거 뭐라고 했는지 하나도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또 교내 창업 동아리에서부터 출발을 했다라고 저희가 들었거든요. 학생들에게 창업적으로 좀 도움이 될 만한 뭐 그런 아이디어라든지 아니면 좀 좋은 말씀 해주신다라고 하면은 뭐가 있을까요? 창업에 관심 있는 학생 여러분은 너무 겁먹지 말고 도전을 해보시면 더 성장할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누구도 알 수 없는 거고 그냥 맞아, 맞아. 본인이 창업을 하시면서 성장해 나가는 그 과정을 즐기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그 창업 동아리 방 구석에서 열심히 개발하고 있으신 모든 분들한테 응원을 전합니다. 어머 나 성공했어! 진짜 잘한다! 일리소프트 화이팅! 링크! 링크 사업 장 링크 씨의 일기. 오늘의 날씨 추움. 링크 플러스 사업단은 생각보다 많은 학교에 뿌리를 내리고 있었다. 오늘은 너무 추웠다. PS 쌍둥이지만 왜 이렇게 안 맞는 걸까?